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 문화와 예절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단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람과 마주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소개할 경우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호칭을 할 때 보면 예의에 맞지 않게 소개나 호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자기소개를 할 때 직함이나 계급, 이름 등의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그 반대의 경우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요즘 선거철이 되니 각종 모임이나 많은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국회의원들이 찾아와서 이번 선거에 한 표 부탁한다면서 인사를 하게 되죠. 이때 그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어느 시 갑 국회의원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시 갑 홍길동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또 시골 지역에 가면 읍장이나 면장이 경로당을 찾아와서 인사를 하면서 어느 어느 면장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홍길동 어느 어느 면장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건 판매나 회사 홍보를 하면서 전화하는 걸 보면 이건 대부분이 어느 어느 회사 홍길동 팀장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외에도 서울 남부지검 검사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서울 남부지검 홍길동 검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엄청 많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소개하든 저렇게 소개를 하든 상대가 알아듣기는 하겠죠. 요즘 세월에 뭐 이런 걸 따지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자기소개나 호칭에 있어서 예의에 맞는 어법을 알아둘 필요는 있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의 직업이나 직함, 계급이 먼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이름을 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름을 먼저 말하고 직함이나 계급, 직업을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함이나 계급, 직업을 먼저 말하고 이름을 나중에 말하는 것이 기본 예의랍니다. 그러니까 뭐 공공면장 홍길동입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홍길동입니다. 뭐 병장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뒷부분에 말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직함과 이름의 위치에 대해 어문 규정으로 정하는 바는 없답니다. 그러나 표준 언어 예절 서식을 참고하여 안내해 드리자면 남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는 직함이나 계급, 직업 뒤에 성명을 쓰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말한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직함이나 계급, 직업을 가진 상대방을 호칭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자기 소개할 때와 똑같이 무슨 무슨 과장 홍길동님 이렇게 해야 할까요? 여기 대한 결론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상대방을 호칭할 때는 이름을 앞에, 직함이나 계급, 직업을 뒤에 호칭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홍길동 공공면장님, 홍길동 부장검사님하고 이렇게 호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신에 대해서는 직함이나 계급 뒤에 성명을 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낮추고 반대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성명 뒤에 직함을 쓰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못 사용하였거나 개념 없이 사용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러나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영어로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시죠? 우리말은 회사나 직책 부서, 이름 이렇게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내려오지만 영어는 그 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문화권에서는 관계가 가까운 것을 먼저 말하므로 이름, 직위나 직책, 회사명 순으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시를 글로서 표시해 볼 테니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셨죠? 우리나라 글과 영어는 조금 다르죠?
지금까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직함과 이름의 소개 순서와 그 반대인 상대방을 호칭할 때 직함과 이름의 호칭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자기를 낮추는 말과 남을 높이는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